안녕하세요. 구름숲입니다. 이제 곧 2022년도 청년창업농 신청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청창농 지원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지원 자격, 농업 교육 시간 이수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21년도에 귀농하면서 청년창업농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올해 독립경영 1년 차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작년 12월 이맘때쯤부터 청년창업농을 준비해서 서류 면접까지 합격했으니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22년도 청년후계농 시행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21년도 시행지침을 보면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기존의 청년창업농이 청년후계농으로 명칭만 바뀐 거라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21년도 시행지침은 아래 설명에 링크 올려둘게요. 농사 지으면 3년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사업 목적이고요. 신청 자격은 나이는 만 18세부터 만 40세까지, 영농 경력은 예정자 포함 3년 이하, 남성이면 병역 조건, 마지막으로 청창농 신청하는 시군 광역시에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자격 상실 조건에는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받으면 안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 이건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표에 제시된 금액보다 낮아야 되고요. 그 다음 학생이면 안 되고, 이미 선정되어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면 안 되고,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는 안 됩니다. 작년 기준 지원 규모는 1,800명이었고요. 지원 금액은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입니다. 농가 경영비나 일반 생활비로 사용 가능하고, 현금이 아닌 바우처 카드로 지급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결제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는 G마켓이랑 옥션으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청창농에 선정되면 이행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이렇게 다섯 가지고요. 이 중에서 영농 계획서는 다음 영상에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면 평가 기준도 미리 보면 좋은데요. 개인 역량 점수에서 농업계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면 0점이라 이를 만회하기 위해 농업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코로나라서 온라인 이수 시간 50% 반영, 100시간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 100시간 들으면 50시간, 200시간 들으면 100시간 인정으로 총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교육 포털에서 농업교육 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데요. 우선 회원 가입하고 동영상 교육, 정규 과정 클릭. 이 중에서 듣고 싶은 강의를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학습 중인 과정,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강하고요. 다 들으면 학습 종료 과정, 수료증을 추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12월인 지금부터 최대한 많이 온라인 교육 시간을 이수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영농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